안녕하세요, 리치리치입니다. 오늘은 샤넬이 최근에 선보인 백 중에서 가장 핫했다, 가장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역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백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샤넬 19백입니다. 19백 중에서도 사이즈도 넉넉하니 좋고 요모조모 쓰임새도 좋은 라지 사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19백을 알려면 일단 19백은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 출시해서 19백 같아요. 아닌가?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얘는 되게 매력적인 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얘가 램스킨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이게 램스킨이라도 되게 이렇게 엠보가 있잖아요. 쿠션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아요. 약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얘는 램스킨이지만 참 괜찮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써도 이 형태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그대로 갈수 있는 아이. 그게 바로 19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19백을 일단 조금 해부해 볼게요. 19백 라지는 길이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가로 길이가 30, 높이가 20, 그리고 폭이 딱 10이에요. 30, 20, 10. 외우기 쉽죠? 그리고 이 램스킨 재질 자체는 약간 쿠션 들어가 있는 이 램스킨은 이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얘가 뭐 때문에 무겁냐면 사실 이 체인이 좀 많이 두꺼워요. 그래서 체인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체인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체인을 보시면, 자, 이게 19 라인의 아주 기본적인 시그니처 체인입니다. 19 라인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CC에 이렇게, 뭐랄까, CC를 이렇게 체인에다가 이렇게 바느질한 것 같은, 위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요 마크가 바로 19 라인이에요. 요 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다 19, 반지갑 19, 클러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 라인이에요. 19 라인의 대표주자, 19 백입니다. 일단 손잡이 여기 핸들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가 무거워요. 체인이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좀 무거워요. 여기가 굵어요. 사실 이게 볼드한 느낌 때문에 19백이 멋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크지만 막 투박한 느낌을 주지 않고 되게 멋스럽게 투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빈티지 골드의 체인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빈티지 골드. 체인 이쁘죠? 네. 이렇게 드러트렸을 때도 되게 예뻐서 토트백으로도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토트백으로. 해볼까요? 전체적인 실입 한번 보시면 되게 엠보가 들어가 있어서 요즘 약간 트렌드잖아요, 그쵸? 뒤에도 이렇게 수납이 잘 돼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뒤에 막 이거저거 놓고 다니기 좋아서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좋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었을 때, 난 얘가 아까부터 거슬렸어. 얘를 좀 뺄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그 약간 밝은 레드? 약간 푸시아 같은 그런 컬러예요. 예. 푸시아 컬러에 지퍼 있는 쪽에 공간이 하나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쪽에 수납하시면 됩니다, 지퍼 쪽에. 뒤쪽에 지퍼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크게 한 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너백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깨끗하게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9 라인은 지금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어요. 보통 샤넬은 클래식 라인, 그러니까 시그니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시즌백이 있어요. 그래서 시즌백은 요 시즌에만 딱 나오고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라인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만들겠다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백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19백입니다. 기존에 클래식이나 2.5 아니면 무슨 보이나 가브리엘 같은 기본적인 시그니처 라인들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식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19 라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런 것들만 쭉 갖고 계신 분들도 19 라인 하시면 후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얘도 시그니처로 계속 나올 거니까요.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얘가 아까 볼드한 체인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금장은장 때문에 사실 가방 사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얘는 빈티지 실버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빈티지 실버와 빈티지 골드의 약간 뭐랄까? 두개 콜라보? 해서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숄더백으로 드시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숄더백을 들었을 때 이 정도 길이. 당연히 크로스 되겠죠. 그쵸? 이 정도니까. 네. 저보다 날씬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예쁘게 크로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전 몸통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려오는데 날씬하신 분은 조금 더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토트백을 들어도 숄더백이나 뭐 크로스백으로 사용하셔도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근데 이거가 분리는 안 돼요, 여러분. 분리는 안 되니까 토트백으로 드시더라도 체인을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가시든가 아니면 체인을 두 줄로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토트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샤넬에서 신제품 중에서 가장 핫한 아이, 그리고 요즘 샤넬을 거의 장식하고 있는, 네, 샤넬의 모든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19백을 준비해봤습니다. 19백은 라지 사이즈 가격이 699만원이에요. 만원 더 쓰면 700만원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699만원에 라지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보다 한 사이즈 아래가 스몰이에요. 중간에 미디움은 없습니다. 한 사이즈 아래가 스몰, 라지, 그리고 맥시가 있어요. 그 다음 큰 사이즈는 맥시입니다. 맥시도 많이 드세요. 연예인들 뭐 그 19팩 드신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뭐 고소영 씨나 뭐 이런 분들, 패셔니스타 연예인들도 많이 사랑하는 백. 그리고 지금 좀 인기 있고 핫한 샤넬 백. 예, 오늘은 19백 라지를 만나봤어요. 라지가 되게 중간이다 보니까 실용적이에요. 예, 그래서 스몰은 약간 작은 느낌, 맥시는 너무 큰 느낌. 그래서 라지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예,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되게 가방 자체는 가볍지만 체인이 참 무겁다라는, 예, 단점 및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예, 램스킨이지만 엠보가 있어서 되게 예쁘다. 램스킨이지만 좀 스크래치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진 멋스러운 백, 19백을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또 더 핫한 백으로, 더 멋있는 백으로, 더 예쁜 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치리치였습니다.